안녕하십니까. 상속세 5분 강의 한하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상속세 납세 의무자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납세 의무자를 주제로 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상속인 이외자한테, 예를 들면 형제, 자매, 사위한테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을까요? 그 해당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언증여를 받은 자로 정당하게 수유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수유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모두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 전 5년 이내에 사전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소명불분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처분상속재산과 채무상환 내역이 2년 내 5억, 1년 내 2억의 금액 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해당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2억과 처분과 상환 가액의 20% 중에 작은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속세에 가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에 해당되는 상속세 가산액을 이 수유자는 납세 의무자로 가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당하게 유언증여를 받지 않고 기타 상속인 외의자로서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5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에는 똑같이 책임이 있지만 2년 내 아니면 1년 내에 소명불분명한 자산이 일정 가액을 넘었을 때는 그게 정당하게 상속 수요자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책임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 또는 사위, 형제자매에게 사전증여 재산도 주고 미소명 자산이 발생을 했을 때에 상속세나 증여세 납세 의무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인은 1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타 상속 재산은 8억 원이 있고 그에 해당되는 형제자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1억 5천만 원의 증여가 미리 있었다는 가정입니다. 다만 그 1억 5천 증여 이후에 본인 명의의 자산을 5억 원을 아파트를 처분을 했는데 그에 해당되는 거를 입증 내역을 소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한테 증여를 했을 때는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형제 자매의 증여가액은 1억 5천에서 1천만 원 공제를 뺀총 1,800만 원의 증여세 세금 금액이 나옵니다. 이 증여세 세금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총 상속 재산가액은 8억 원이고 기존의 사전증여 재산인 1억 5천이 5년 이내에 사전증여 재산이므로 가산하게 됩니다. 5억 원의 아파트를 처분했으나 그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해당되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총 처분 가액인 5억 원에서 2억 원과 5억 원의 20%인 작은 금액인 1억 원을 뺀 4억 원이 추정 상속 재산 가액으로 가산이 됩니다. 채무액을 1억 원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총 과세 가액은 12억 5천이 됩니다. 12억 5천이 과세 가액에서 상속 공제 금액을 보게 되는데 10억 원과 사전증여 재산이 있었을 때의 상속공제 한도 금액 계산으로 그 10억 원의 금액을 상속공제 한도로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상속세 과세 표준은 2억 5천인데요. 중요한 거는 2억 5천에 대한 산출세액이 4천만 원이 나왔지만 증여세액 공제가 한도 계산에 걸려서 1,60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과세 금액은 2,400만 원이 추가로 부담이 되는데요. 이를 정리를 하자면 당초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금액은 1,000만 원이 정당하나 기존의 2,400만 원은 형제자매가 아닌 상속인이 부담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수유자인 경우와 수유자가 아닌 경우로 나뉠 수가 있는데, 수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상속인에게 전가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납세 의무자 총그 형제 자매 또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를 했을 때그 며느리나 기타 상속인 외의자가 수유자일 경우와 수유자가 아닌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